우리 현대 상사는 젊은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챙겨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로 273번지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 자동차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부품은 무엇일까요? 엔진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엔진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변속기 미션입니다. 그런데 같은 차종이라도 택시들의 미션과 일반 자가용들의 미션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VT, DCT, AT.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변속기가 나에게 유리할까요? 연비를 중시하신다면 CVT, 운전의 재미를 원하신다면 DCT,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것은 AT? 과연 이 공식이 맞을까요? 오늘 변속기의 모든 것과 내 차에 가장 적합한 변속기란 무엇인지 변속기에 대해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변속기의 역할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쉽게 말해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로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장치예요. 차가 멈춰 있어도 엔진은 계속 돌아가죠. 이때 변속기가 동력을 조절해줍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 변속기의 종류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동 변속기입니다. AT, Automatic Transmission이라고 불리는 자동 변속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변속기입니다. 변속 충격이 적고 내구성은 뛰어나요. 대표 모델로 현대 소나타, 그랜저, 기아 소렌토 등이 있습니다. 운전은 편리한데 연비면에서는 살짝 불리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무단 변속기, 영어로는 CVT라고 불리는데요. 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CVT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고 연비 효율은 뛰어나요. 하지만 가속감이 부족하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CVT의 선두주자를 달리는 일본 차들은 내구성이 아주 강하죠. 대표 모델로 K3, 아반떼 하이브리드, 그리고 일본 차 도요타와 혼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고 불리는 DCT입니다. 영어로는 Dual Clutch Transmission이라고 해요. 야, 얘는요, 수동 변속기와 자동 변속기의 장점을 모조리 갖다 박은 아이예요. 빠른 변속, 우수한 연비 효율도 장점이고요. 그러나 저속에서 울컥거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 모델로 K5 GT라인, 소렌토 하이브리드, 일부 폭스바겐과 BMW 차량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T라고 불리는 수동 변속기인데요. Manual Transmission입니다. 여러분 운전 좀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죠? 수동 변속기. 운전에 그야말로 재미를 느끼는 변속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가혹주행 환경이 아닌 서구권에서는 아직까지도 수동 변속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유지보수도 저렴합니다. 일부 스포츠카, 트럭이나 상용차 등에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모델과 택시 모델의 변속기는 왜 다른 걸까요? 같은 차종이라도 일반 모델과 택시형 모델의 변속기가 다르다는 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면 소나타 일반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지만 택시형은 6단 자동 미션을 사용해요. 그랜저 또한 일반 모델은 8단 AT, 택시형은 6단 A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시들은 기본적으로 가혹주행이라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중요하고요. 너무 복잡한 변속기는 필요가 없게 돼요. 유지보수가 용이하려면 부품 수급이 쉬워야겠죠? 택시 모델이 검증된 변속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차에는 어떤 변속기가 가장 적합할까요? 여러분의 운전 스타일과 목적에 따라서 다른 변속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연비가 중요한가요? CVT. 운전의 재미를 원하세요? DCT. 가장 안정적이고 무난한 변속기를 원하나요? AT. 운전을 직접 컨트롤하고 싶으세요? MT. 모텔 아닙니다. 멤버십 트레이닝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변속기가 최고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변속기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변속기도 미션 오일을 제때 교환해주지 않는다면 고장이 나버리게 돼요. 택시들이 7, 8만 키로마다 꾸준히 미션 오일을 교환해서 70만 키로 이상을 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에 맞는 변속기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수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속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차 변속기의 종류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상당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택시 양도 양수는 믿을만한 곳 현대상사에서. 10명에 가까운 직원들, 늘 친절과 웃음이 있는 이곳. 아빠와 아들이 2대째 운영해서 더 믿을만한 곳. 역시 현대상사. 주소는 은평구 서울흥도 273번지에 있어요. 대표번호는 1522-2231.